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안산 지역에 그 소나무를 엄청나게 베어내갔거든요. 그래도 이 노족봉에 있는 요 군락지에는 일본 놈들도 손을 못 댔어요. 이 소나무를 만약에 손을 대거나 자르면은 반드시 화를 입는다는 속설이 이 지방에 아주 뜻이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. 아무리 뗄 나무가 없어도 요 근처에 있는 나무는 손을 안 댔어요. 절대로. 도당집이 담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안산 신도시 될 때까지 되기 전까지는 정월 대보름날 고사를 지냈던 자리예요. 노족봉 도당을 수호하는 당목이에요, 당목.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게 껍데기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안산 지역에서는 여기서밖에 볼 수 없어요. 구슬한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 안에 이제 뱀이 살아서 뱀이 그걸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.